일곱 번째로 소개할 카페는 너무도 유명한 그라프 카페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서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포스팅도 많고 인스타에 그냥 검색하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서 아, 못 들어가겠다 하고 지나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처에 유명 카페들이 많은데 어딜 갈까 하다가 한참 걸어와서 시원한 킬레 카페에 가자 하고 그라프에 들어갔어요. 라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숯? 친구는 이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패션 후르츠를 좋아해서 치앙마이 어디서는 패션 후르츠가 들어간 음료가 있다면 그걸 주문해요. 여기서도 패션 후르츠가 들어간 음료가 있어서 이걸 주문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솔드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꽤 다양한 커피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곳에 발길이 쉽게 가지 않았던 이유도 커피든 뭐든 오리지널 맛을 좋아하는 편이라 칵테일이 유명한 곳에 굳이 갈 필요는 못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저렴하지도 않고 인스타용 가게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더욱 고민했습니다. 하여튼 시그니처 17번을 골랐어요. 토마토와 레몬이 들어가고요. 카페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니 입구가 오른쪽 문과 테이블 사이에 있는 이쪽이 오른쪽 조그만 적이고요. 그리고 2인석, 1인석, 6명쯤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이 하나 있고 자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나올 때 찍었는데 정말 좁죠? 그래서 커피만 마시고 금방 나와야 합니다. 콘센트가 있지만 작업은 엄두도 낼 수 없어요. 샤콜라떼가 나왔습니다. 얼음과 빨대,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의도한 걸까요? 제가 주문한 17번 음료입니다. 옆에 올려진 사진까지 정말 플레이팅이 예뻐요. 섞어서 먹을 수 있는 머들러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토마토 주스 마시고 끝맛이 살짝 커피 맛이 나요. 그래서 섞어서 먹고 싶은데 머들러가 없어서 일단 아쉬웠고요. 위에 올려진 레몬을 뿌려서 먹어봤는데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머들러로 섞지 말고 따로 이렇게 단계별로 맛을 보라는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맛을 봐도 섞어서 맛을 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서 흔들흔들 하면서 먹었답니다. 그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독특한 발상과 디자인적 아름다움이 겹쳐져서 이 가게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벌써 치앙마이만 3개나 4개의 가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너무 비쌌지만 이곳만의 맛을 느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커피 음료를 이렇게도 결합시킬 수 있구나 하는 신선한 충격을 느끼고 갈 수도 있고요. 친구도 저도 비싸지만 맛있다,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